자, 오늘 공급하실 차례인가요? 24페이지. 예, 지난주에는 이제 그 수요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그 수요량의 변화하고 이제 수요의 변화, 또 수요 법칙, 그 다음에 예, 대체재 보완제, 뭐 이런 내용을 했고요. 24페이지 가시면, 예, 공급이 주어져 있을 때요. 공급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이제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예,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예,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고 그러고요. 공급량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 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수요하고 수요량 이제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농부가 사과를 이제 재배를 해서 농협에 납품을 할 때 납품 단가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납품 단가에 따라 100원일 때는 뭐 5박스, 뭐 150원일 때는 10박스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상품이 있죠. 특정한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욕구 있죠. 예,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낸 것이고, 예, 여기 있는 공급량이라는 건요, 이 공급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격이 200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 있죠. 요 가격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은 몇 개다? 15개다. 그래서 이 공급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이런 이제 공급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요. 얘는 이제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공급한 거를 의미한 건 아니고 공급하겠다는 이제 욕구를 나타낸 것이 우리가 이제 공급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얘도 유효 공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하고 공급은 이 유효라는 표현이 수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이제 욕구라는 것은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능력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역시 수요량하고 이제 공급량은 다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뭐가 명시됐을 때, 예,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게 저기 기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그랬었죠. 예, 만약에 S라는 이제 건설사가 예, 주택을 30만 호 정도를 만약에 건설해서 공급했다. 그러면 이 30만 호 정도의 규모면은 되게 큰 거예요. 분당하고 일산 같은 이제 신도시 두 개를 합한 정도의 규모예요.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인구 한 35만 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가구수로 따져도 최소 못해도 한 25만 이상 뭐 그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니죠. 이거를 1년 사이에 공급했다 그러면 굉장한 물량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 건설사가 세운 지가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공급한 물량이다 그러면 아,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됐을 때 예, 기간이 명시될 때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량 변수로 주로 여러분 시험에 언급이 되는 게 뭐냐면 주택 거래량 있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있죠. 유량 변수로 요걸 많이 써요. 그죠? 주택 거래량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 현재 주택이 한 35만 채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요렇게 해드릴까요? 2020년 5월 현재 이 도시에 주택이 35만 채가 있는데, 요 중에 2020년 들어와서 거래된 양 있죠? 예, 이걸 파악하려고 그러면 구간이 설정이 돼야 되죠. 2020년 1월 1일부터. 네, 이렇게 구간이 설정이 되면 이 기간 중에 거래된 양, 새로 공급된 주택의 양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명시가 돼야 된다. 네,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공급 함수라는 게 주어져 있죠. 네, 공급 함수라는 것은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의 관계를 함수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가격.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시험의 공급 쪽에서는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거예요. 예. 기술 수준에 대한 것도 활용을 해요. 작년에도 이제 시험 지문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은 생산 요소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 때 투입하는 재료를 의미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토지하고 노동하고 자본이 있으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변수인데 이게 독립 변수라고 그랬어요.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이제 얘를 변화를 준다. 그런데 얘들이 동시에 변한 거를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서 이 다른 애들은 어떻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여기 있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이제 가격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공급량은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표시를 해보면은 뭐 이렇다는 얘기죠. 자, 100 플러스 2P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이 공급량이 미지수거든요. 그렇죠? 얘가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여기 있는 요 P,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집어넣는 거죠. 1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P가 10으로 바뀔 것이고 그럼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의 논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120. 그러면 가격이 10일 때는 120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20으로 올리게 되면 이게 20으로 바뀌죠.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얘가 1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요렇게 상승하게 되면 양이 이렇게 늘어나죠. 예,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양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예, 비례가. 예. 요것도 이제 작년 시험에서 지문으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는데 작년 시험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래서 틀리게 지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예, 이거를 공급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또는 수요와 공급의 이제 탄력성에 갔을 때도 이제 역시 이 논리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게 공급 곡선이죠. 가격이 10일 때는 이제 120이고요. 가격이 20일 때는 140. 여기 있는 요 수치가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도출이 되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점들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 점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급 곡선하고 시장 공급 곡선이 있죠.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개별 수요 곡선하고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의 논리하고 똑같으니까, 예,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장 공급 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예, 만약에 그 뒤에 26페이지 상단에 가면 박스 있죠. 두 개의 지문이 있죠. 밑에 지문을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별 공급 함수가 QS는 이렇게 해서 양이 먼저 앞으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두 개를 곱하기 2하거나 더하기, 더해주면 같은 숫자만큼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P라고 나오면은 나눠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령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 정도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변화하고 공급량의 변화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기억하셔야죠. 이게 하나의 이제 용어죠, 용어.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도, 예, 공급의 변화라는 것도 하나의 용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이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요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해당 재화에 뭐가 변해서, 예, 가격이 변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수식해서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냐면 동일한 이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 나타나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도 실전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점은 그냥 공급 곡선상에서의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종축에 못 쓰기로 했어요. 여기 좌표상에 있는 얘가 변했을 때 있죠. 예,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할 때? 얘가 변하겠죠. 예, 그거를 이제 용어상에서 공급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이 공급량이 변화가 된 거를 우리가 하나의 공급 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갖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파트의 가격이 평방미터당 1,000만 원일 때 공급자들이 100채를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 다른 요인은 일정할 때 이게 만약에 1,500만 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게 150채로 늘어나고요. 만약에 이 가격이 8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80채만 시장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근데 얘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가 변해서? 얘가 변해서 이제 얘가 변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가격이라는 게 여기 있는 애잖아요. 얘가 변하면 이렇게 하나의 선에서 이동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선에서. 자, 그런데 이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요인이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좌표상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아닌 애가 움직인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결과가 뭐가 이동을 해서요? 공급 곡선의 예, 이동으로.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역시 1,000만 원이죠. 그때 몇 채를 공급했는데요. 100채를. 그런데 얘가 150채가 공급이 되기도 하고요. 얘가 80채가 공급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변한 거예요? 얘는 변했는데 얘는 불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아닌 애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 가격이 있죠. 예, 이게 하락한 거죠. 그러면 얘랑 관계없이 공급이 늘어난 거고요. 반대로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겠죠.
그러면 가격이 아닌에 의해서 뭐가 변한 거예요? 공급량이. 그거를 용어상에서 공급의 변화라고 그러죠. 그러면 가격이 아닌에가 변했을 때는요. 이렇게 되겠죠. 천만 원이고 100채였었어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공급량이 이렇게 150 또는 80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변한 거예요? 네, 얘가 변했는데 이건 얘가 변한 건 아닌 거예요. 얘 말고 다른 애가 변했으니까 예, 그 변화를 우리가 표시해 주기 위해서 선을 새로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렸더니 원래 있던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도 공급량은 변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공급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건축 원자재 가격의 변화로 공급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였다면 그것도 역시 공급의 변화가 되는 거죠. 오로지 이 선호에서 이동하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만 변했을 때만 가능한 결과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하시겠죠? 예. 자, 그랬을 때 저렇게 곡선을 좌우로 이동을 시키는 요인을 우리가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그렇죠? 예, 이게 변하면 이제 가격과 관계없이 이제 공급량의 이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것 중에 보면 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있죠. 얘가 변할 수도 있고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주는 거죠. 이게 오르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요. 떨어지면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고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준의 변화도 활용을 해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새로운 주택건축공법이 있죠. 예, 이게 개발됨에 따라 주택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뭐도 주냐면 이 공법상의 규제 있죠. 이게 강화가 되면은 공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 거고 완화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에요. 자, 공급자들은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은 줄죠.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공급은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더 오른 다음에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용어가 이해가 딱 되면 공부하는 분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 그랬을 때 정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필요로 하고요. 요즘 이제 학생분들이 5월 달도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슬슬 심리적으로 이제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 거는 별로 없는데. 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2020년이라고, 그죠? 새해가 밝았다고 막 그랬는데, 지나 보낸 게 벌써 5개월이 그냥 휙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는 5개월만 이제 지나가면은 바로 시험장 가는 거죠. 지금까지 가는 속도 비교하면은 남아있는 것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뵀을 때 그 얘기 했었죠. 시간 금방 간다고. 조금 있으면 종강한다는 소리 한다고. 그렇잖아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휙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0번을 더 한다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그렇죠. 잘 마무리해서 가셔야 돼요. 이거. 그죠. 그래도 이게 이만큼 했었을 때, 그죠? 이렇게 막 비도 오고 날도 구준데 여기까지 와서 공부한다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도 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거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렇게 해도 줘요. 균형 상태인 시장인데,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이 시장 균형 가격이 있죠. 예, 균형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이게 하락하겠죠. 이거 상승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이렇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균형 상태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라고 나와요. 먼저 이 토지의 특성에 기초하게 되면요. 먼저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치의 공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위치 면에서 독점적인 공급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개별성이라는 것은 모든 토지가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상에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이자 비독점적인 공급을 만든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이 토지에 물리적 공급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공급이 있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 토지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이거는 불가능해요. 뭐가 있어서? 부증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있죠. 얘는 길기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상에 있는 가격이 있죠. 예, 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렇죠? 이 양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근데 경제적인 공급이 있죠. 얘는 가능하죠. 뭐가 있어서? 용도, 그렇죠?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제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하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우상향하는데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그래서 틀리게 예, 이렇게 명시한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상에서 가끔씩 나와요. 단기와 장기 공급 곡선에 대한 것 있죠.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설명해 드렸는데 단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있죠. 예,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가 단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이 마스크 있죠. 예, 수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막 치솟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단기에 우리가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는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계를 들여와야 돼요. 그러면 걔를 수입을 해서 들여올 때까지 또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만 들여왔다고 바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걔네가 들어가서 생산시설이 갖춰줘야지만 걔네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마련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걸린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 단기는요. 비탄력적이라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예, 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장기가 되면은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제약이 완화가 되겠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니까 기계도 들여올 수 있고 얘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공장 시설도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기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다. 가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나오는 표현 정도를 그러니까 가끔씩 쓰니까 예, 그런 정도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것이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자,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시험상에서 꾸준히 나온다고 봐야죠. 참, 요즘 우리 새신랑은 잘 안 나오나요? 그날 이후로 정신적인 충격이 또 심했나 보군요, 또. 그게, 예, 그날 하루에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건 아닌데, 아마.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겨내고 할 수가 있었어야지, 좀 더. 예, 자,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그죠? 균형이라는 거는, 자, 거기에 나와 있지만요. 예,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더 이상 다른 상태로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죠. 왜냐하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예, 왜냐하면 그 조건 하에서는 수요자나 아니면 공급자나 다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해봤던 거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이 표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표가 주어져 있을 때, 물론 이제 균형 상태는 가격이 천 원일 때일 거예요. 그죠?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균형 상태죠. 근데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하죠. 그러면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공급량은 줄죠. 이유는 왜? 이게 이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이 작용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상태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라는 건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거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초과 수요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호가가 높아지죠.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상승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가격이 만약에 1,5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역시 같은 논리에 의해서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무슨 상태가? 예,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죠.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할 때. 그러면 초과 공급은 이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겠죠. 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언제나 무슨 상태? 예,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네 이제 그 계산하는 논리가 거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는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뭐하고 뭐가 일치해요? 예, 수요량하고 뭐가? 공급량이 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먼저 균형 가격부터 구해야 돼요. 예, 가격을 구해서 안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 균형 거래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은 자, 수요 함수는 100 마이너스 얼마예요? 2p. 공급 함수는 10 플러스 4p죠. 그러면 여기 가격은 가격대로, 이 상수는 상수대로 묶어 주면은 식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등호가 넘어가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p는 넘어가면 플러스로. 여기 10이라는 건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돼 있으니까 좌변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그러면 100 마이너스 10이 그죠? 4p 플러스 2p란 얘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6p. 얘는 빼면 90. 그죠? 예, 그러면 양쪽을 6으로 나누란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는 약분한 p가 나오고요. 그럼 15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15라고 구해졌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럼 30이잖아요. 100에서 30을 빼면 70이죠. 그러면 수요량이 7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도 70이어야 되죠. 그러면 얘가 4p니까 4 곱하기 15죠. 그럼 60이죠. 60에다 10을 더하면 70. 그래서 양은 얼마다? 70. 근데 여러분들 이쪽에 계산 문제의 난이도가 대충 통상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는 문제는 그래서
탄력성보다는 빈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다고 아주 복잡한 걸 주긴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주면 EQS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10 플러스 얼마? 4P. 예, 이런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거미집 이론에서 한번 냈거든요. 이런 식의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대입해서 한번 유도할 수도 충분히 있다. 예, 이제 그런 것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형화된 것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풀지를 못하고 그 인간이 EQS는 안 가르쳐줬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유념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량이라는 게 이제 변할 수 있죠. 자,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되면 이 균형 가격하고 이제 균형량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쪽만 이동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면 수요, 공급이면 공급. 한쪽만 이동한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불변인데요.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있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데 원래 이 조건을 물어볼 때는요 항상 이걸 가정을 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죠.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고 줘요. 예, 이 상태에서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만 변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만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둘이 같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놨죠. 예. 그러면 어떨 때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이거. 자, 여기 보면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얘가 이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소득은 공급 변화인이 아닌 거예요. 이건 수요만 변화시킨 요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 변하면은 공급은 그대로 있겠죠. 대신에 이제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지금 정부가 재난소득을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 동네 점포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는 이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데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변화라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또 얘기는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어떨 때?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재난소득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8월 말일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9월이 되게 되면 당연히 거래가 어떻게 돼요? 줄을 수밖에 없죠. 더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공급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죠. 예, 줄어들게 돼서 그러면은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기보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시면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수요가 불변인데요.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뭐 그런 거 돼도 돼요. 건축 원자재 가격 있죠? 예, 이게 하락한 거예요. 근데 건축 원자재 가격은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는 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변하겠어요? 공급만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만 늘어났다는 얘기는 초과 공급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는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할 것이고 공급만 늘었으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었겠죠.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이지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급만 어떻게 돼요? 줄었으니까 가격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겠죠. 이 변수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이런 지문을 가지고 예, 변화를 유도하니까 이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얘네가 한쪽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동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모두 이동할 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뭐 했대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 줄 때는요. 이거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고 줄 수도 있고, 시장에서 소득이 증가하고요. 그죠? 예.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있죠. 예, 임금이 이렇게 하락했다. 그죠? 임금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하락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시장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죠. 임금이 하락하면 이제 공급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건은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죠. 예, 이럴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있죠. 이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의 공통점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겠죠. 가격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지금 초과 수요 상태인지 초과 공급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더 많이 늘었다는 변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들어서 수요의 증가하고요. 이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대요. 그죠? 예, 그러면 둘이 늘어났으니까 양은 늘어나는 거겠죠. 근데 가격은 우리가 불변이에요. 그럼 왜 불변이라고 그러냐면 원래 균형 거래량이 100이었다는 거죠. 수요도 100, 공급도 100이었는데 얘가 110으로 늘었어요. 그죠? 근데 얘도 110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 후에 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양은 늘어나지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변이죠.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아닌 상황이 되니까.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둘 다 늘어났으니까 얘는 증가하죠. 근데 이 조건은 초과 수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균형 상태에서 100이었는데 얘는 150으로 늘었다는 거죠. 근데 얘는 110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 이후의 양을 보게 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뭐가? 예, 공급의 증가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100이었을 때 거꾸로 이번에는 얘가 150으로 늘었다고 그러고요. 예, 여기 있는 수요라는 것이 110으로. 그럼 변화 이유를 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초과 공급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둘 다 늘어났으니까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는 경우죠. 요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있죠. 예, 균형 가격 있죠. 예, 가격은 이동폭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움직였냐에 따라서 예, 양은 증가한다라고. 예,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으로 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수요도 감소하고요. 공급도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이 변화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이 조건 하에서는 이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양은 무조건 감소하겠죠.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할 때는 소득이 감소했거나 공급이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해?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거나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거나 예, 그런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둘이 같을 수도 있죠. 예, 같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공급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게 되면요. 거래량은 불변이 될 것이고요. 아, 이 감소할 것이고 예,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 그렇죠. 예, 이제 실력이 늘긴 늘은 거죠. 뭔가 예, 잘못 적으려고 그러면 바로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얘기죠. 장족의. 불과 1월 달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물어보면 못 들은 채 하고 뭐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죠? 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죠? 그 얘기는 원래 100이었잖아요. 예, 100이었는데 얘는 100에서 50으로 줄은 거고요.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은 거예요. 근데 변화 이유를 보게 되면 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공급이 더 많아진 초과 공급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예, 하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들겠죠. 근데 반대로 수요의 감소보다 뭐가? 예, 공급의 감소가 크다면, 그러면 같은 100일 때 이번에는 공급이 50으로 줄은 거고요. 수요가 90으로 이렇게. 그러면 변화 이유를 보면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진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얘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둘의 움직임이 같으면요. 이건 아는 거예요. 양은. 요 가격에 대한 것만 이동폭의 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같을 때 여부는 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30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거는 움직임이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죠. 수요는 뭐 하고요? 증가하고요. 공급은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소득이 어떻게 돼요?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요. 이게 건축 원자재 가격 있죠? 예, 이게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도 주는 거예요. 그죠? 바꿔서도. 그러면 이 상태는 뭐가 되냐면 초과 수요 상태예요. 그 전에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이 조건 자체가 무슨 상태다? 초과 수요.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조건은 가격은 무조건 상승이에요. 그죠?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태의 조건에서 양은 알 수가 없어요. 늘어나고 줄었다는 거지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지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출에.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죠. 예,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이 조건 자체가 초과 수요 조건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얘는 상승하고 양이 어떻게 돼요? 이제 불변이라는 거죠. 10이 늘었으면 10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도 역시 초과 수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상승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고요.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대요. 그러면 역시 이 조건도 초과 수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상승할 거고 이번엔 반대로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양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그러면 움직임이 반대면 이건 아는 거죠. 가격은. 양만 우리가 구별을 해주면.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 그러면 이게 무슨 상태냐면 초과 공급 상황이에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죠. 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같으면 그러면 이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요. 그죠? 양은 불변이겠죠. 근데 반대로 수요의 감소가 뭐보다?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여전히 하락일 거고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고 반대로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다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역시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하락할 것이고요.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증가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건 아는 거죠. 그리고 저 쟤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얘들은 양의 움직임을 아는데 가격은 우리에게 구별해 줘야지 하는 거고 얘들은 조건이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우리가 아는데 양의 변화만 우리에게 표시해 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얘대로 묶어서 한 문제로는 안 나오고요. 그냥 지문 하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문 하나로. 그래서 이게 그래프 이동을 갖고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경제 논리라고 해서 그 이론을 다 어렵게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한 요건이기 때문에 다섯 개 정도 나오면 한 세 개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탄력성 하시죠.